인간이 무기를 개발하여 사용한 이래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 않고도 목표물을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것은 모든 무기 개발자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진행했지만 기술의 부족으로 실전 배치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실현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독일입니다. 1944년 6월 13일 독일군은 영국의 런던을 향해 정체불명의 비행체를 날려보냅니다. 이 비행체는 주 날개와 꼬리 날개를 갖고 있어 외형은 비행기처럼 보였지만 전방에 프로펠러가 보이지 않았고 조종사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전에 사용된 최초의 순항미사일 V-1입니다.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그 이후에도 계속 항공기를 통한 공격을 시도했지만 자신들의 소중한 조종사와 비행기들이 희생되었고 따라서 그들은 무언가 획기적인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독일은 그 당시 새롭게 개발된 제트 엔진을 이용하여 미사일을 만들기로 계획하고 1942년 발틱 반도의 비밀 장소에서 연구를 시작했으며 2년 만인 1944년 순항 미사일 V-1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V-1은 850kg의 탄두를 장착하고 250km를 비행할 수 있으며 자석 나침판으로 작동하는 자이로스코프에 의해 방향이 유도되고 어느 정도 목표 지역에 도착하면 연료 공급을 중단해 떨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V-1이 런던 시내에 떨어지자 수많은 건물과 가옥들이 파괴되었으며 사망자 6,000명을 포함해 무려 1만 8,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V-1은 비행 중 특유의 엔진 소리를 내게 되는데 이 소리가 들리면 영국인들은 공포에 사로잡힌 채 대피소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V-1은 최초의 순항미사일인 만큼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V-1은 전쟁 막바지인 1944년 6월부터 1945년 3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총 8,000발 이상이 영국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그중 런던 시내에 떨어진 미사일은 2,400발이었으며 1,600발은 도보 해협을 건너기 전에 방향을 이탈하거나 스스로 추락하였고 나머지 4,000발은 영국군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독일이 발사하는 V-1은 비행 코스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사포들이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준비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V-1의 비행 속도가 650km로 그리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던 템페스트나 스피파이어로 충분히 격추가 가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V-1의 격추에 익숙해진 영국 조종사들은 기관총으로 V-1을 격추하면 그 파편 때문에 자신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 V-1의 날개를 건드려 떨어뜨리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독일의 미사일 기술은 미국과 소련으로 흡수되었습니다. 미국은 V-1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순항미사일인 마타도어와 레귤러스를 개발합니다. 이 미사일들의 임무는 핵무기를 운반하는 것이었는데 운용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대공 방어력이 강화되면서 높은 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은 요격될 가능성이 높았고 당시의 관성 유도 시스템은 비행거리가 길어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960년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등장하면서 미국에서 순항미사일은 완전히 밀려나게 됩니다. 1967년 3차 중동전쟁 당시 이집트 해군의 고속정이 스틱스 대함미사일로 이스라엘의 구축함 에일라트를 격침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은 순항미사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소련의 스틱스에 대항하는 대함미사일인 하푼을 개발합니다. 하지만 하푼의 짧은 사거리는
미 해군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미군은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개발을 미 의회에 계속 요청하였고 결국 1972년 미 의회는 미사일의 개발을 승인합니다. 미국이 순항미사일의 개발을 다시 재개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1972년 체결된 소련과의 전략무기 제한협상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숫자를 제한하기로 했지만 여기에 순항미사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따라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개발하여 핵전력을 유지한다. 베트남 전쟁을 통해 소련의 방공무기가 매우 효과적인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이는 미군 항공기의 소련 침투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소련의 방공망을 피할 수 있는 미사일이 필요하다. 유도 기술이 발전하여 추진기관의 소형화와 적어도 항법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순항미사일이 개발된다면 미 해군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사일을 함정에 배치하면 장소를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을 좀 더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다. 순항미사일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비해 유지비가 적게 들고 전략원장과 같은 고가의 장비가 지금처럼 많이 필요하지 않다. 기존의 함정에 미사일 발사기만 탑재하면 바로 핵공격이 가능한 함정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시작된 미사일 개발은 제너럴 다이내믹스사가 발사체를 담당하고 맥도널 더글러스사가 유도장치 부분을 담당하였으며 이렇게 개발된 순항미사일은 1983년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토마호크라 명명되었으며 이것은 미국 인디언들이 사용하던 도끼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BGM-109A는 해상발사형 핵탄두장착 미사일입니다. 이는 다시 함정 발사형과 잠수함 발사형으로 나뉘고 탄두 적재부에 핵을 탑재하며 위력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보다 몇 배 정도 큰 것으로 공표되어 있습니다. 사거리는 무려 2,400km이며 명중 오차는 약 50m로 그다지 뛰어나진 않지만 핵무기인 것을 감안하면 무시할 정도의 오차입니다. BGM-109G는 지상발사형 핵탄두장착 미사일로 해상형인 A형과 90% 정도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연장 발사기가 장착된 트럭에 적재되어 운반되며 소련의 이동식 중거리 핵미사일인 SS-20에 대항하기 위해 영국과 이탈리아, 독일 등 서유럽 국가에 약 460기가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1987년 소련과 중거리 핵전력 폐기 조약이 체결되면서 핵무기 탑재형인 A형과 G형은 퇴역하여 현재는 폐기된 상태입니다. BGM-109B는 대함 공격용으로 핵탄두가 아닌 일반 재래식 탄두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탄두 중량은 450kg이며 사거리는 480km로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하푼 대함 미사일이 주로 소형 함정을 목표로 한다면 이 형식은 순양 한급 이상의 대형 함정을 상대합니다. BGM-109C는 지상 공격용 버전으로 사거리는 1,700km이고 걸프전 당시 이 형식이 사용되어 세상에 토마호크라는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BGM-109D는 단일 탄두형인 C형과 달리 탄두가 166개의 자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적 공군기지와 같은 넓은 지역의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한 개의 자탄이 직경 5m, 깊이 2m의 구멍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일부 자탄은 시한신관으로 작동되어 적이 활주로를 복구하는 시점에 터지게 할 수 있어 복구 작업을 늦추는 역할도 합니다. 자탄을 목표물에 뿌린 미사일은 다시 스스로 목표물에 충돌하여 남아있는 연료와 함께 추가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BGM 1092 블록4는 택티컬 토마호크라고도 불리며 가장 최신 버전으로 생산 비용을 줄이면서도 성능은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특징으로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꼬리 날개를 4개에서 3개로 줄였고 연비가 좋은 터보팬 엔진으로 교체하였으며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전장 상황에 따라 목표물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수명이 기존 블록2는 4년, 블록3는 8년인 반면 블록4는 이보다 긴 15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함정의 지속 작전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걸프전을 통해 그 위력이 증명되면서 순항 미사일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지금도 계속 성능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이 미사일의 위력은 더욱 강해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였습니다. 3, 2, 1, launch.